서양에서는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버섯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귀한 버섯입니다. 전량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데 100g에 10만 원에 호가하는 고급 버섯이죠. 이 버섯이 철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식감이 소고기 씹는 맛과 비슷하게 그만큼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입맛에 아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재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튀르키예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균주를 도입을 해서 인공재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도를 해서 지금 비닐하우스 간이 재배를 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튀르키예와 국제공동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균주 수입을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 10균주를 저희가 비닐하우스 간이 재배를 시작을 했는데 2023년도에 간이 재배하우스에 균주를 매물을 하고 그 매물한 방법으로 영양팩이라는 것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올 봄에 첫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연중 재배를 위해서 실내 재배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 버섯 자체가 저온성 버섯이고 반드시 겨울을 지나야지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찾고 있는 동안입니다. 저온처리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환경적으로 좋은 처리하는 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이클을 좀 당겨가지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연중 한 4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균주 선발을 좀 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그 품종을 하루빨리 좀 등록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또 기술을 좀 더 안정화해서 고품질의 기술, 그래서 농가의 소득원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